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언론세포와 벚꽃입니다. 자, 오늘 만들어 볼 거는요, 이제 고양이 발봉입니다. 이제 고양이 젤리봉이라고도 하는데요, 그 젤리봉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자, 재료는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. 먼저 저는 발부터 만들어 줄 건데요, 발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선을 반으로 접어 가지고 반 정도만 불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약 7cm에서 9cm 사이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쉐입만큼 방울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그 다음 마사지 한번 해주시고, 그 다음 정구의 방울인데 2cm에서 2.5cm 방울 총 4개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. 1개, 요게 젤리가 될 거예요. 2개, 3개, 4개. 4개가 됐다면 그대로 접어서, 네, 이렇게 긴 방울과 4개 방울을 잡고 돌려주세요. 그러면 약간 벌써 젤리 같은 모양이 나죠? 이 상태에서 주입구는 이 방울 사이에 통과시켜서 고정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 다시 방금 했던 것 역순으로 반복할 겁니다. 방금은 큰 방울 하나 만들고 이제 방울 2.5cm 방울 4개를 만들었죠? 이번엔 역순으로 4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요거 큰 방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구 4개, 만드셨죠? 그럼 그대로 젤리와 같이 이렇게 겹쳐주시고, 여기 큰 방울이 시작되는 매듭 사이로 이 구멍으로 큰 거를 통과시켜서 묶어줍니다. 대신 여기서 돌릴 때 구슬이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천천히 아래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하고, 자, 이렇게 약간 좀 캐스터네츠 같은 느낌이 났고요. 요거를 이제 그대로 캐스터네츠 잡듯이 잡아서 가운데, 그러니까 한 손당 방울 4개씩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잡고 요거를 돌려주세요. 이렇게 방울이 4개 4개 묶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옆에서 봤을 때 벌써 약간 귀여운 발 모양이 나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7cm에서 9cm 방울 다시 한번 방울을 만들어서 그대로,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. 하지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주입구 처음에 요거를 잡고 그대로 엮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 방울과 방울 사이로 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매듭을 묶으셨다면 이것도 그대로 통과시켜서 고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하면 고양이 발 젤리 모양이 얼추 됩니다. 이제 요거를 잡아줄 봉이 필요한데요, 이 봉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선 반으로 접어서 그대로 반 정도만 불어줍니다. 여기서 첫 번째 방울로 꼬집어꼬기 방울 두 개를 만들 건데요, 쉬운 방법은 2.5cm 방울 두 개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요, 그대로 접어서 주입구 안쪽을 완전 꼬집어서 잡으신 상태로 방울 두 개를 잡고 돌려줍니다. 그리고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 주셔도 되는데,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운데 매듭 있죠? 이렇게 섰을 때 가운데 매듭을 눌러주면서 약간 이렇게 잡듯이, 이렇게 잡듯이 하고 주입구를 당겨서 한 바퀴, 두 바퀴 감아주시고, 뭔가 덜 묶였다 그러면 두 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꼬집어꼬기 방울 두 개가 됩니다. 네, 그대로 아래쪽에 받칠 건데요, 이렇게 됐으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줄 겁니다.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해주셔야지 이게 발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둘른 상태에서 방울을 만들고 꼬집어꼬기 방울에다가 한 바퀴 이상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벌써 모양이 얼추 나오고 있죠.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, 원하는 봉 길이만큼 방울을 만들고, 이제 뭔가 끝에 매듭이 남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꼬집어꼬기 3개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끊고 매듭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그대로 남은 부분 커트.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게 남은 매듭으로 돌려주겠습니다.
그 다음 이 매듭을 그대로 세워주시면요 이렇게 끝 마무리까지 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고양이 젤리 봉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양이 발봉, 고양이 젤리봉 만들어 봤고요. 만약에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DM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안녕.